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할 대가를 받아가게 되는 거니까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금 봉급 합쳐가지고 급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야 돼요. 임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받아가게 되는 거니까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금을 주는 것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주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위성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 주면 뭐다? 안 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간접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필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요성.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간접 보상을 해주는 거고 저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하고 노조가 모여서 노조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 있는 법정 복리후생은 요거는 뭐가 되는 게 아니지? 이거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회사하고 노조가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법정 복리후생 말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요거를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요거 플러스 알파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해요.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는 게 나오겠지. 무슨 카페테리아 방식 뭐 이런 거 나와. 필요한 것들 뭐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하자. 요렇게 딱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공정성에 의해서 다시 당위성에 의해서 뭐 하게 되니까 이제 임금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돈을 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한테 자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한테는 돈을 적게 주고 성과가 크게 난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성과가 적게 난 사람한테는 돈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공평하게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주는 기준, 급여를 주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다 이걸로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